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10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10. Let's play! 마이클 빅터 씨. 아니다. 마이클 빅터. 이름이 두 개 섞였어. 네네네. 영어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잉글리시 준이랑 한국말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멀리에서 그리고 들어가지고 다가와서 야, 니노 뭐 누구냐? 약간 야, 어디래 감수과? 야, 무슨 어떤 이거? Let's play! I love 제주. 제주가 좋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곳 제주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누구보다 찐 제주도민 못지않은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해 볼게요. 마이클 씨와 찬드라 빅터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 살이 15년 된 마이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드라 빅터입니다. 저는 3년 제주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화면을 안 보고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마이클 자기소개할 때는 어? 진짜 외국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두 분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원래 뭐 좀 길게 얘기하면 될까요? 편집될 수도 있지만 오케이. 네. 하고 싶은 말은 뭐 다 하세요, 일단은. 일단 제주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일단 제가 육지에 산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바로 제주로 왔습니다. 처음에 제주 왔을 때는 제가 원어민 선생님으로 와서 왔는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애기들이랑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이 길은 내 길이 네. 아니구나. 내 스타일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을 뭐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이미 뭐 취미로 뭐 사진 촬영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서 이거 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7년 전부터 이제 저기 저쪽에 프로덕션 쪽에 들어가서 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제가 독립되어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뒤에 계시다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 거는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프로 방송이. 아, 이 얼굴을 보시면 이거. 네. 얼굴을 보시면 이제 라디오를 들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얼굴을 네. 아, 역시 TV에 나온 얼굴이죠. 아, 그러면 빅터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커머셜 포토그래피 제주 등타버를 일해합니다. 네네네. 커머셜 왜냐하면 다 우리 회사에서 다 전부 다 그 프로모션이랑 사진이랑 두고 다 내가 찍어 있어요. 오. 네. 두 분이 어쩌다 보니 약간 비슷한 일을 하시네요. 정말 약간 네. 촬영. 근데 제가 조금 달랐는데 네. 그 마이크 그냥 카메라 앞에 조금 편하게. 저는 반대로. 카메라 앞은 아직 불편. 네, 네, 반대로. 왜냐면 제가 원래 사진 찍어 많이 좋았는데 네. 특히 사람들은 뭐 우리 애기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카메라 앞에는 조금 약간 긴장이 있는데. 그리고 또 두 분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오기 전에는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는 사이인데요 이러다가 딱 만나고 나니까 본 적 있다고 길에서 네, 본 적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웃겨 같은데 네, 그 얘기 만난 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네. 특히 그때는 제주 처음에 왔을 때 네. 제가 한국 말은 진짜 못했어요. 그때는 더 네네네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근처에서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어린이집 가는데 길이 지나가서 네. 제가 외국인 봤는데 마이클은 근데 마이클도 그 할아버지 집이 그냥 한국말을 너무 편하게 제가 궁금했어요. 길을 가다가 네네. 너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맞습니다. 있어서 딱 눈이 가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바로 말을 걸고 인사하고 완전 인사세요. 인사했는데 맞아. 바로 인사 뭐 어떡해요. 그냥 바로 가서 방법이 없어. 그럼 바로 가서 뭐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이렇게 네,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말이 맞으시겠어요. 맞아. 맞아. 이제 백현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나요? 약간 왜냐면 그냥 막 서로 길에서는 외국인 길이 보면은 그냥 바로 다가가서 이유 없이 약간 인사를 하는 거 뭐 그러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1층에 그 계시는 그 네. 집주인이랑 한국말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멀리에서 그런 거 들어가지고 다가와서 야, 니 너 뭐 누구냐? 약간 아, 그렇죠. 이제 기억나요. 아,
두 분은 사실 뭐 풍경이나 뭐 사람들 생김새, 문화 모든 게 다 달라서 그 첫 인상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제주에 딱 처음 발 디뎠을 때의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 그날은 사실 좀 너무 분명히 잘 기억나요. 처음에 진짜요? 도착했을 때는. 몇 월 며칠 이런 것도 기억나요? 8월 25일. 진짜요? 2008년. 2008년 때는 네. 바로 2008년 8월 25일. 22세. 만 22세. 된 이틀 후에 완전 왔어요. 마이클. 아우 이거 진짜 키가 이 정도만이었고 수염도 없었고 그때는. 너무 무대기였는데 그때. 무대기. 근데 그때는 원래 우리 그 외국 그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오면은 보통 네. 제가 그때는 학교 쪽에서 일하기로 해가지고 그날은 뭐 택시 아니요 그 아무튼 타다가 네. 그때는 저기 그 08은 그 중국 올림픽이었죠. 네. 한국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예, 베이징 올림픽 야구를 이겼죠. 금메달을. 경력이 엄청 좋으신데요. 너무 임팩트 있는 날이어가지고 네. 처음 제주도에 나의 첫 도착. 네. 아무튼 집에 가서 완전 이렇게 그때는 아파트 가가지고 뭐 진짜 좀 작고 생각보다 조금 뭐 냄새 나고 더럽고 약간 진짜 깔끔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실제가 이렇게 약간 베개로 만들고 자면서 나 실수를 했니? 약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나 온 거 실수한 건가? 원래 근데 막 1년 동안만 계획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1년 동안만 영어를 가르치고 그다음 떠나갈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느꼈던 그 약간 부정적인 게 많이 이제 바뀌었고 지금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아예 없어요. 그런 거. 너무 편해요. 진짜요. 일단은 어때요? 우리 발리 살잖아요. 네네. 나 진짜 제주 살고 싶어. 네, 와이프 사.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맞아. 와.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때 계획이 정말 없어. 네. 그래서 진짜 꿈꿈했는데 왜 제주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찾아봤는데 자연이 너무 좋아해서 네.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또 진짜 계절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리 살잖아요. 그냥 계절 그냥 두 개만 있어요. 그렇죠. 한여름. 더워서 아니면 비와. 감기와 우기 맞아, 이렇게 맞아, 다니는 맞아. 발리. 그래서 처음에 여기 또 눈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와 완전 와 신기했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제주도에 온다고 하면 제주도에 와서 나도 살아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런 외국인 친구한테 그러니까 고향 친구나 다른 나라 친구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나요? 당연하죠. 진짜요?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빅터 나 좀 제주에 가서 살아볼까 하는데 어때? 바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뭔가 약간 느끼한데요? 이리 와봐. 네, 원래 그냥 제가 자연이 너무 좋아해서 네. 그 발리보다 뭐 인도네시아 보다는데 그 제주 그 뭐죠? 프로텍션 보호가 그거 있잖아요. 네. 프로텍션. 네. 자연 프로텍션인데 그거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런 프로텍션 그거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진짜 왜냐하면 내 자연이 진짜 너무 아직 아름답다 진짜 너무 오리지널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싶어. 것들을 맞아요. 많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면 제주에 예뻐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 보호되어 있는 게 또 잘 지켜지려면 앞으로도 또 우리가 맞아. 그렇죠. 계속 특히, 잘 보호해야 되는데 특히 내가 사진작가님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진짜 좋아요. 찍어낼 것 같아. 친구들한테 일단 네, 그래서 이리 와봐. 마이클은 어때요? 마이클 나 좀 제주 살아볼까 하는데 어때? 괜찮아? 나 갈까? 라고 얘기하면 오지마. 에? 진짜? 사람 너무 많아. 오지마. 고향에서 친구들이 오면은 진짜 여기는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런 곳 있어요? 네? 아니 저연 내추럴리기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특히 어디 있는지 수업도 예뻐 그리고 또 하라산 등산도 진짜 경험 꼭 해야 돼 그거 진짜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자연을 많이 보여주고 싶군요. 맞아요. 마이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산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쵸? 하라산은 시시할 것 같아요. 하라산 그냥 오케이. 로키 산맥이 있는데 언덕이다 언덕. 언덕. 와 하라산을 언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언덕? 캐나다에서 오신 마이클 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일단은 근데 우리 고향은 해안보다 한참 저 안쪽으로 캐나다도 뭐 인류가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네. 바다는 잘 안 보여요. 호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바다 쪽 비치
특히 약간 뭐 성산 일주봉 뭐 그런 그냥 이런 아름다운 그 뭐지 화 그 뭐지 화산 화산 화산수 화산수 화산성 그 돌 있잖아요 그 검 아 현무암 현무암 자 저 편집 이런 뭐 성산 일주봉 같은 아 왜 맘대로 편집 살리시면 안 돼요? 선미나 아, 그래도 멋지게, 그래도 보기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때 처음 봤을 때 뭐 성산일주봉이나 산방상 아니 뭐 그런 곳이 진짜 아우 진짜 색다르다 이거 멋있다 네. 보기만 그러니까 해도 오히려 이제 빅터한테는 이런 산들이 너무 높아서 멋있다면은 마이클한테는 그냥 아담하고 귀여워서 예쁘네 이런 거죠? 아담 아니에요? 혹시 저 재미있는 에피소드 먼저 최근에 나타났던 일을 좀 해도 될까요? 캐나다에 대해 얘기해가지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여기 한경면 판포리 완전 진짜 촌 중에서 촌이죠.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펜션을 지나가다가 자꾸 약간 뭐 강아지 산책하면서 그 주인이랑 자꾸 인사를 하는데 엄마 그리고 아들이 계셨어요. 아, 뭐 TV에서 봤다고 약간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말을 걸고 싶어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고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다 그래서 저한테도 특히 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인한테 제가 캐나다 사람이라고 이런 걸 들어가지고요 아 뭐 밴쿠버 근처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도에가지고 뭐 밴쿠버 어디쯤이야? 근데 그 사람 그 아들이 말했던 거 펜틱튼은 제 고향입니다. 조그만한 고향. 인구가 3만 5천 명. 어머,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안 유명한 도시인데. 엄청 진짜 한국인 전혀 몰라요. 그러게요. 인구 3만. 제가 다니었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유학으로. 어머. 너무너무 진짜 쇼크받았어요. 우리 조그만 캐나다에 있는 고향은 무슨 뭐 판도리에서 운명이 많은 거. 진짜.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오. 퀴즈. 아우 걱정하네요. 뭐 진짜. 맞춘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선물은 없지만 네,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종거 될까요? 그럼? 아 커피 네 그쵸.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제 우리 편집의 마술로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편집의 마술. 자 좋아요. 네. 자, 강아지를 제주말로 뭐라고 할까요? 강아지? 응 강아지. 멍멍이. 멍멍이. 강아지? 댕댕이. 뭐지? 이거 너무 어렵나? 아 그러면은 네. 보기 드릴게요 보기 오케이 응. 1번 강냉이 2번 강생이 끝 아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무슨 번호인데? 아 두 번째 강생이겠죠 오 정답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건 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주 말을 들려드릴게요 네. 그거를 이제 풀어서 해주세요 제라지다. 제라지. 제라지. 그 약간 멋있다. 오. 아이 제라지다. 잘했어. 제라지다. 이미 약간 뭐, 제스처는 맞는 것 같은데요. 잘했다. 최고. 약간 제가, 대단하다 제가. 이런 느낌. 오 알고 계시네. 약간 문맥적 의미를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다행이다. 지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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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행복한, 오. 유쾌한 약간 그런. 기쁘다, 행복하다. 아우 좋아요. 대박. 확실히 저보다 잘 아시는 거 맞네. 이제 진짜 맥박 너무 멀리였는데 진짜. 제주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뭐 떠나갈 계획이 전혀 없지만 일단 왜냐면 제주도 이제 그냥 거의 이제 이 고향도 아니고 이제 거의 그냥 고향이 된 거죠. 현재 시간은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광객, 뭐 자동차, 뭐 건물 다 증가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런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뭐 모두가 모르잖아요. 여기 초기 뭐 플러그인, 뭐 비치 클리너,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하고 있기는 있지만 뭔가 제대로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거는 너무 인풋이 너무 크고 아웃풋이 너무 작다. 중간에 약간 서로 밸런스,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정 제주, 깨끗한 제주로 앞으로도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마이클. 네, 맞습니다. 좋네요. 빅터는요? 저는 그냥 제주 자연 엑스플로러도 하고 싶어요. 좀 더 타워가 있으면 산도 네, 많은 거 같고 오름도 가보고 맞아 왜냐하면 요즘 또 제가 인스타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 새로운 뭐 히든 플레이스처럼 뭐 케이브랑 그때는 그냥 뭐 진짜 자연에 많이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시간 되면 가족들한테 같이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가보지 않은 좀 더 숨겨져 있는 그런 곳들까지 네. 샅샅이 제주를 맞아요. 한번 누려보고 탐험하고 싶다. 제주를 향한 애정이 많이 많이 느껴져서 네. 저도 다시 한번 또 제주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너무 재밌어요. 두 번째 것 같은데 우리 만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은 제주 하면 꼭 가야 돼. 왜냐하면 제주 자연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진짜 진짜 좋은 경험 다 있어 여기서. 네. 제주도는 진짜 한국 중에서도 완전 특별한 섬인데요. 진짜 100년, 1000년, 만년 앞으로 더 유지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깊게 생각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안에 새로운 친구 빅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